여러분 안녕하세요. 헤어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과 함께 퍼시 잭슨과 번개 도둑 챕터 6 페이지는 89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그 한 그 목소리가 허스키한 목소리가 뒤에서 A newbie 하면서 신입생 이러면서 소리 질렀던 그 상황이 있었죠. 자 그래서 퍼시가 I looked over 자 위로 올려다봤고 The big girl from the ugly red cabin was sauntering toward us. 자 등치가 큰 여자애 큰 여자 어디 그 못생긴 레드 빨간 캐빈에서 온 그 여자애가 사운터 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 걸음걸이인데 이거 걸음걸이 모습을 그 나타내는 건데 약간 거드름을 피우면서 그 옛날에 양반들 이렇게 느그적 걷는 듯한 그 다리가 양쪽으로 이렇게 팔자 모양으로 되면서 느그적 걷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느릿느릿 이렇게 우리한테 걸어왔어요. She had three other girls behind her. 자 그리고 그녀는 세 명의 여자애가 뒤에 있었죠. All big and ugly and mean looking like her. All wearing camo jacket. 자, 우리가 이제 전부 다 등치가 컸고 못생겼고 그리고 mean 하게 되면은 이제 약간 비열한 아주 못된 그런 얼굴 그런 표정을 하고 있었죠. 그녀처럼. All wearing camo. 자, 우리가 camouflage죠. camouflage 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 위장 여러분들 그 국방색 있죠. 얼룩덜룩한 거. 자, 그런 옷에 그런 모양의 자켓을 입고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애나베스가 반응을 하죠. A Clarissa's. Annabeth sighed. Annabeth가 이제 말을 한 게 아니라 한숨을 쉬었어요. Why don't you go polish your spear or something? 왜 가서 polish? 자, why don't you 하게 되면 뭐뭐 하는 게 어때? 왜 안 하냐란 말이 아니라 뭐뭐 하는 게 어때? 라는 그런 그 권유문이죠. 자, 거 가서 polish 하면은 닦아라. 너의 창이나 뭐 그런 거나 좀 닦아라. 이게 우리 와서 여기 와서 간섭하지 말고. Sure, Miss Princess. 자, 물론이지, Miss Princess. 이제 비꼬는 말이죠. 그래요, 공주님. 뭐 이런 식으로. The big girl said, so I can run you through with it Friday night. 자, 그래서 내가 너를 run you through. 여기서는 달려간단 말이 아니라 여기는 통과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이 어떻게 돼요? 사람 몸을 이렇게 run 달려간다 그 뚫고 간다 through 너를 갔다가 그러니까 그 Friday night 그걸 가지고 내가 하니까 내가 그래서 네 말대로 잘 닦아놔야지 그래서 너를 갖다 그걸로 찔러버리지 뭐 이런 식의 느낌인 거죠. 자 그러니까는 as 뭐 호라카스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영어가 아니죠. 그냥 저도 이제 무슨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여기 상황상 아마 그리스어가 아니면 신들의 말인 것 같죠. Annabeth said, which I somehow understood was Greek for go to the crows. 자, 이렇게 말했고, somehow, 아무튼 어떻게든 간에 내가 이해했던 이것은 그리스였어요. for 무슨 의미로? go to the crows. 그러니까 까마귀들한테는 가라, 뭐 약간 지옥에나 가라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한 거죠. 항상 이제 까마귀는 약간 불운한 그런 아주 안 좋은 그런 기운을 갖다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Though I had a feeling it was a worse curse than it sounded. 비록 하지만은 난 어땠어요? Feeling 감정이 있었어요. 어떤 기분? It was a worse curse. 더 심한 curse는 저주죠. 더 심한 저주라는 거. It sounded 들리는 것보다. 그러니까 저렇게 들리지만은 그거보다 더 심한 저주 같은 게 제가 더 심한 저주를 했구나라는 그런 느낌으로 감으로 아는 거죠. You don't stand a chance. 자, you don't stand. Stand는 참아내다. 기회를 참아내다. 그러니까 너는 기회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는 전형적으로 이제 싸우기 전에 you don't stand a chance. 너는 그러니까 나 못 이겨. 그런 얘기죠. 한마디로 그런 기회가 네가 날 이길 기회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we'll pulverize you. 너를 갖다 가루로 만들어 버리겠다. Clarissa said, but her eyes twitch. 이렇게 말했지만은 그녀의 눈이 이렇게 실룩실룩 거린 거죠. 자, 우리가 트위치하게 되면 perhaps she wasn't sure she could follow through on that threat. 자, 아마도 그녀는 분명하지 않았다. 그녀가 could follow through 좋은 표현이죠. 자, 우리가 그 야구나 뭐 같은 거 할 때 끝까지 팔 스윙을 해라, 끝까지 해라, 뭐 이렇게 follow through 하라 그러죠. 그러니까는 끝까지 해내다. 그러니까는 on that threat 그 자, threat 하게 되면 위협이죠.
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갖다 찔러버리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갖다가 뭐 너는 날 이길 기회가 없어. 하지만 이런 위협을 했지만은 자기가 그걸 과연 금요일 밤에 제대로 얘를 갖다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한 자신이 없었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she turned toward me. 그리고 나한테 돌았었어요. Who's this little runt? 자, runt 하게 되면은 그 작은 어린 새끼를 말하죠. 이 꼬마 놈 누구야? Percy Jackson, Annabeth said, Meet Clarice, daughter of Alice. 자, Percy Jackson이야. 어? 그리고 Meet 여기 Clarice를 만나라. 누구의? 우리 말로 RS의 딸이다. RS 하게 되면은 뭐 전쟁의 신이죠. 자, I blinked like the war god. 나는 이제 눈을 깜빡이면서 마치 그 전쟁 신. 자, 이렇게 확인하듯이 물어보죠. Clarice sneer. You got a problem with that? 자, 이렇게 sneer 하면 비웃음 아니면 코드웃음을 탁 친 거예요. 자, 우리가 sneer 하게 되면 왜 문제 있어 그거? 어? 내가 뭐 여기 RS의 딸인데 네가 그게 문제가 있냐? 뭐 이런 식으로. No, no. I said recovering my wit. It explains the bad smell. 아니 recover 이제 회복하다 나의 wit 자 우리가 wit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의 센스 뭐 그런 재빠른 그런 행동들 이런 것들을 갖다 다시 이렇게 되찾으면서 it explain 그것이 설명한다 나쁜 냄새를 자 이런 식으로 자주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it 네가 여기 RS의 신의 그 전쟁의 신이라는 그것이죠 그것이 설명한다 나쁜 냄새를 그러니까 그 이유 알겠다 네가 왜 네 몸에서 나쁜 냄새가 나는지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이런 느낌인 거야 그게 설명을 한다 나쁜 냄새를 이런 식으로 영어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Clarice growled We got an initiation ceremony for newbies Prissy 자 그러니까 Clarice가 으르렁거렸죠 자 아주 기분 나쁘게 자 We got an initiation 자 initiation 하게 되면 시작이죠 그러니까 뭔가를 시작할 때 ceremony 자, 그 행사.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왔으니까는 환영 뭐 행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새로운 자, 신입생들을 위한 pre-see. 자, pre-see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자, 이름이 원래 Percy죠. 근데 일부러 이런 식으로 마치 무시하듯이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단어는 프리시는 약간 그 샌님 같은 그렇게 옷도 이렇게 샌님같이 입고 약간 약해 보이는 것 그런 느낌으로 일부러 좀 깔아 뭉개듯이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Percy 아니 나는 프리시가 아니라 Percy라고 whatever come on I'll show you 자 whatever 뭐 어쨌든 간에 뭐 그런 표현입니다 whatever 그 우리가 영화에서도 자주 듣죠 뭐 어쨌든 간에 뭐 그냥 대충 넘어갈 때 Come on, I'll show you. 내가 좀 보여줄게. 자,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러니까 Clarice says, Annabeth tried to say, 말을 하려고 했죠. 자, 잠깐 약간 불안한 거예요. 얘가 그 Percy를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Stay out of it, wise girl. 자, stay out of it. 자, 여기서 물러나 있어라. 그러니까 끼지 마. 너는 끼지 마. 이런 표현이에요. Stay out of it, wise girl. 이 똑똑한 척 하는 애야. 뭐 이런 식으로. Annabeth looked pained, but she did stay out of it. And I didn't really want her help. 자, 그리고 에나베스는 이제 약간 고통스러워 보였어요. 저러면 안 되는데 약간 얘가 또 퍼시 데리고 와서 뭔 일을 할까, 뭔 사고를 칠까 뭐 이런 식으로 She did stay out of it. 정말로 그리고 참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I didn't really want her help. 그녀의 도움을 원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퍼시도 좀 고집이 있는 거예요. I was the new kid. 나는 새로운 아이야. I had to earn my own rap. 자, 나는 해야 했다. earn, 얻다란 말이죠. 벌다, 뭐 돈을 벌다, 얻다. 자, earn은 이렇게 힘들게 자기가 고생해서 뭔가 얻어내는 걸 보고 우리가 earn이라 그러죠. my own rap, 나 자신의 rap. 자, reputation이죠. reputation은 뭐예요? 평판. 그러니까 나의 그런 이런 그 내가 이렇게 어떤 아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다. 그러니까 나 스스로가 해야 되지 너의 도움 필요 없이 나는 내 스스로 할 거다. 그런 식의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아무튼 저도 얘가 퍼시를 데리고 와서 무슨 일을 할 건지 참 궁금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